네, 돌비 뉴스 시작합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의 예찬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유세에 나섰는데 후보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보가 민주당이 아니라 다름 아닌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였습니다. 네. 장 후보가 오늘 수영구 유세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뭐 유세 현장에 나타났다는 건 서로 마주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의도 계획적인 일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유세가 12시 40분이었는데 그보다 26분 빠른 12시 16분에 장해찬 후보가 자신의 SNS에 자, 맞불 유세를 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아, 네. 법화 유흥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의도적으로 일정을 잡은 셈이죠. 뭐, 그러니까 마주친 게 아니라 찾아간 그렇습니다. 자, 그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은 여기로 와서 우리 조명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선발한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연욱 후보에 굴복해서 선거 포기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도 다루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장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저 맞불 유세 직후에 자신의 SNS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물불 가리지 않고 이재명과 싸우는 공격수, 장해찬 같은 파이터가 지금 보수에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자,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부산 수영구는 3파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를 장해찬 후보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자, 보수의 적자가 자신임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단일화가 유리하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설사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보수 표심을 자극해서 득표하겠다. 이런 계획된 일정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 후보가 공천 취소되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현욱 후보, 이렇게 무소속 장해찬 후보 표가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여유가 있었던 표정이 그렇죠. 좀 보였죠. 예,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그런 마음을 이재명 대표가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장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현욱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이 지역 상황은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인유한, 이번엔 빈라덴. 자, 국민의미래 인유한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 민주당은 가짜 틀, 그러니까 프레임과 거짓말을 진짜처럼 밀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재주꾼들이다. 네. 뭐 배울 점은 아니겠지만 그런 능력치들은 마치 빈라덴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그렇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이죠. 자, 민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프레임을 짜는 이런 것들이 뭐 비판을 하는 이야기인데 테러리스트에 비교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빈라덴은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9.11의 주역이었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설사 거짓말을 잘한다 민주당이 또는 국민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뭐 피노키오다, 사이비다 이렇게 비교하면 적절할 수 있는데 빈라덴이다 하니까 무슨 의미지라고 바로 와닿지 않는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빈라덴 비유를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물어봤습니까? 예. 네. 아, 지금 유세 중이라 바쁘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참고로 아까 보신 것처럼 틀, 프레임인데 보통 흔히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지만 인 위원장은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전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또. 예. 난 그 영어니까 잘 안 쓰려고 해도 왁구라고 합시다. 그 일본어 아, 아니에요. 그것도 일본어구나. 예. 뭘 써야 되나. 그래서 틀. 네. 예.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저렇게 발언 때문에 좀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발언들이 주목받으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가 되자 야, 마피아도 부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조국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